기본적인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게이트론사의 2세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제품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배열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MCU 오 상당히 성능이 좋은 친구네요. 응답 속도만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즘 정말 게이밍 기어 시장이 핫합니다. 3395 센서가 나온 이후로 게이밍 마우스 같은 경우도 저가형으로 진짜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키보드 시장도 독검이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발로란트 유행하면서 자석축 키보드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자석축 키보드 대표적으로는 우팅이 있지만 우팅 가격이 얼마예요? 사실상 국내에서 배송비 부가세 이런 거 다 합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한 30만원? 근데 좀 저가형으로 나온 제품이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건 드렁크디어 H5, 뭐 G65, G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 언더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키보드가 20만원 정도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예전 기준에서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좀 좋은 게이밍 키보드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물론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키보드 하나에 20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들은 뭐 레인이라든지 뭐 독검이라든지 이런 가성비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석축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없느냐 해서 찾아낸 제품이 짜란! ATK68이라는 VGN 거기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소개를 원래는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40버전 인가로 올리면 벽돌이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메인 리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튼 이것도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나름 저가형 래피드 트리오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제품 말고도 정말 많은 제품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아이락의 ND75라는 요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고 저가형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제품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요. 금속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하우징입니다. 부속으로 들어있는 거는 USB A2C 케이블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접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케이블은 당연히 2.0이고 저항도 360mΩ A, B, 쉴드 접지 다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번들 케이블 치고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네요. 제품 본품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1세대가 아니고요. 게이트론사의 2세대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세대 중에 화이트인 거는 전도 처음 보네요. 1세대하고 2세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위치 자체 완성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워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손 얹고 이렇게 스위치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도 딱 느껴지는 게 1세대랑 2세대는 그냥 완전 달라요. 워블 자체는 훨씬 좋고요. 뭐 스테빌도 뭐 그럭저럭 잡혀 있습니다. 사실 자석축 스위치를 기반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워블을 크게 중요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 제품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배열이 마음에 듭니다. 75% 배열이죠. 탱키리스에서도 좀 압축을 더 시킨 75% 배열인데 75% 배열 같은 경우는 공식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회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만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75%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치가 이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F12 라인이 이 백스페이스바 라인에 떨어지는 탱키리스의 정규 배열이 이 라인에 맞게 F12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레이니를 봅시다. F13이라고 해가지고 백스페이스 라인에 키 하나 다른 게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12가 아니고 F13인 좌우 대칭으로 가는 이 구조가 있는데 저는 이 구조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F10 위치 감각을 다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게임할 때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지키고 있다. 플러스 위에 키 하나만 딱 떼고 밑에 라인을 띄우고 밑에 세 개가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는 싹 다 지킨 구조고 방향키 자체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배열을 선호를 합니다. 75% 배열이라고 하면 딱 이래야지 싶은 그런 배열을 딱 갖고 있는 친구. 배열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키감 자체도 나름 괜찮고 높이 조절은 1단, 2단, 3단 지원하고 키보드 밀리지 않는 거는 딱 게이밍 키보드의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흔들었을 때 딱히 잡소리도 안 나고요. 이렇게만 나사를 빼면은 기판이랑 하우징이랑 하실 수 있고요. 하판 역시나 플라스틱이고 그냥 흔히 들어가는 저가형 스폰지로 하부폼이 들어가 있고요.
보강판은 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CU 노보톤의 M484S1DAE 암 코어텍스 M4F 기반 MCU고요. 최대 192MHz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친구네요. 이게 PCB가 초록색이라서 조금 성능이 낮아 보인다거나 이렇게 그러실 수 있는데 딱히 그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응답 속도만 봤을 때는 망했어요. 7ms 정도 나오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목록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얘가 지금 추천 목록에 들어간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중국틱스러운 이 회사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특정 솔루션을 동일하게 쓰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8K 폴링 레이트를 여기에 지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찍으면 보통 8K 지원한다는 애들이 8K가 뜨긴 하거든요. 근데 말이 8K가 뜨는 거지 사용을 할 수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면 키보드 USB 신호 자체를 빼서 계측을 하면 되고요. 지금 폴링 자체는 8K로 보여요. 그러니까 폴링 연결이 된 거 말하는 겁니다. 실제 성능 말고.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를 보는 게 나은데 스켈레이트만 봤을 때는 1K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500mm를 쓸 때 이 두 칸에 하나가 들어가죠. 한 섹션 건너뛰는데 1ms잖아요 그럼 뭐다? 스켈레이트가 1000Hz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효 폴링 레이트는 뭐다? 따로 계측을 해야 된다. 일단 지금 8K 기준에서 계측되는 유효 폴링 레이트는 1K입니다 1K로 했을 때 7mm 정도 나오고 8K로 바꿔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거 말고 베타로 또 드라이버가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자체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옵션이 제대로 먹힐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베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식으로 나오면 추후 업데이트를 눈쟁 DB를 통해서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친구는 들어간 하드웨어 스펙에 비해서 성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제가 구매했던 가격은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요. 타오바오에서 제공하는 그 약간 배대지 같은 거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고 할인을 해서 $52.38 대략 7만원 정도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국내 직구 대행을 해주는 사이트 중에서 제일 싸게 나왔을 때가 한 5만원 정도에도 이 친구를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 가장 중요한 걸 잊었네요. 이 친구 아날로그 정확도는 제가 따로 측정을 해왔습니다. 쭈루룩 보시면은 무슨 옵션값에서든 입력 구간에서 채터링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입력 지점을 늘리고 떼는 지점을 늘리더라도 입력 부분의 채터링은 아예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펌웨어가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래피드 트리거 들어가는 제품들 개발하는 펌웨어 뭐 업데이트하는 회사들 조언도 해주고 정말 많이 봤지만 보통 초기 단계 펌웨어에서 입력 부분에서 채터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펌웨어 개선이 되다 보면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팅도 초창기에 그랬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초창기 펌웨어 수준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래피드 트리거 자체의 정확도 자체는 크게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뗄 때 0.1mm 부근으로 거의 계측이 되는 걸 봐서는 지금은 뭐 정확도가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입력 자체도 0.1mm로 세팅을 했을 때 우팅보다는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채터링 부분만 해결이 됐을 때는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당장에서는 추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저가형 제품이 무슨 X86인가? 그게 거의 똑같이 나오고 GM87이라고 텐키리스 있거든요. 그것도 제품을 구매해서 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걔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솔루션을 쓰는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분들마다 응속은 다 달랐긴 했는데 다들 제 기준치 기준에서는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냥 기계식 키보드 쪽을 구매하는 게 아직까지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 펌웨어랑 소프트웨어 보통 같이 쓰는 친구들이 한번 수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점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락의 ND75라는 초저가형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리뷰를 해봤는데 요거 말고 나중에 GM87 그것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괜찮으면 별도 영상 리뷰로 같이 한번 뵈면 될 것 같고 뭐 래피드 트리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뭐 등등 벤치마크한 내용을 제일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눈쟁이 유튜브 멤버십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사원이었나? 그거 가입하시고 디스코드 연동하시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곧 눈쟁db.com 거기를 아예 리뉴얼을 아마 한두 달 내로 공개할 것 같은데 그거 나오고 나면은 아예 멤버십 자체 기능을 거기다가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우팅 초창기부터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봤었지만 초창기에는 우팅도 펌웨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근데 반년, 1년 뭐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펌웨어 완성도 올라가고 래피드 트리거라는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그리고 발로런트가 막 이제 또 흥하면서 유명해진 거지. 그냥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막 꾹딱 하면 완성도 정말 높은 키보드가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위치 좋게 탑재하고 키감 괜찮다는 리뷰 하나 나왔던 것만으로도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드립니다. 아날로그 정확도라든지 채터링 관련 이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걸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후.